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전남 지역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등교가 재개된 건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 첫날 여수 웅천초등학교 앞이 어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오다 다 함께 등교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밀집을 막기 위해 학년별로 출입구를 나눴고 입구에선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가 꼼꼼히 진행됩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코로나도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좀 걱정되기도 해요. 왜 걱정돼요? 거리 두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나... 수업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전체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네. 오늘부터 전남 지역 822개 초중고교 재학생 20만 3천여 명이 등교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등교 시점으로 2학기 정도를 고민하던 정부 방침보다 이릅니다.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지역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실 수업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령기 학습 결손은 개인의 생애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면 등교 방침에 학부모들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오래 갈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전면 등교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면 등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